챕터 9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36번이랑 37번인데 한 챕터에 두 문제밖에 없다는 거는 이 챕터가 그렇게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뭐 다른 인터넷 다른 뭐야 주식 카페나 아니면 다른 주식책에서도 이제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내용일 텐데 그냥 본문에 적힌 내용은 저는 어떻게 매매했더니 돈을 벌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외울 필요는 당연히 없고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책의 본문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주식을 하는 목적에 따라 다른 매매를 해야 된다. 시장에서 오래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필요하다. 이거는 딱 봐도 맞는 것 같고. 누군가의 투자 철학을 배운다는 것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같은 종목을 매매한다는 의미다. 개소리죠?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의 책을 봤다고 해서 그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종목을 매매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 마찬가지로 저도 주식농부 박영옥 씨의 되게 투자 철학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분의 이제 가치관에서 이제 어떤 거를 배웠을 수는 있어도 같은 종목을 매매하진 않았어요. 저는 그분이 보유한 종목을 알고 있지만 한 번도 매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저한테 뭐 얻어가시는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해서 이제 저랑 같은 종목을 매매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공시한 종목을 매매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정답은 C. 3번이고. 다른 선택지도 한번 볼게요. 근거가 명확하다고 해도 투자를 할때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판단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투자 투기를 구분 짓는 가장 큰 요소는 근거이다. 딴건다 맞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의 본문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선택지를 고르시오. 이건 진짜 그냥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냥 저도 그래도 한 챕터당 두 문제씩은 풀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문제를 위한 문제를 낸 건데 그냥 빠르게 풀고 넘어갈게요. 주식농부 박영옥 씨는 농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 아닙니다. 그냥 뭐야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이제 씨를 뿌리고 기다리자 해가지고 주식농부지 실제 농부는 아닙니다. 정답은 A고요. 북한이 동해상에 미사일을 쐈을 때, 그러니까 사실 A는 의미 있는 선택지는 아니고 진짜 문제를 위한 문제?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잊어버리셔도 상관없고요. 다른 선택지 한번 읽어볼게요. 북한이 동해상에 미사일을 쐈을 때 빅텍 등 방산주들이 수급상 수혜를 볼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을 더 알려드리자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가장 먼저 국방부에서 이걸 알아차리겠죠? 그럼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들을 다 모아요. 오후 2시에 뭐 국방부에서 긴급 발표가 있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자들한테 연락이 가거든요. 그럼 그 기자분들은 그 2시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이제 예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2시 1분 정도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근데 요즘은 기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지 항상 이제 국방부의 2시 발표가 있기 전에 항상 기자분들이 10분, 20분 빨리 알아차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방산주들 주가 보면 항상 이제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 10분, 20분 전에 주가가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기자를 하시는 분들은 돈을 좀 쉽게 벌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처벌하기도 되게 애매한 게 사실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랑 빅텍이랑 별로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임상 결과 같이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확률에 모든 재산을 베팅하는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 저 아시는 분이, 뭐야, 헬릭스 미스인가? 거기 신용 써가지고 베팅하셨다가 이번에 계좌가 좀 손실이 크시던데 지금 아직 정신을 못 차리시고 이제 메지온이랑 HLB에다가 또 몰빵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투자 철학을 배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유한 종목을 매매할 이유는 없다. 다른 사람의 매매 방법과 투자 철학을 참고하여 본인만의 무기를 만들어야지 시장에서 오래 생존할 수 있다. 맞는 선택지죠. 그래서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챕터 10. 챕터 10. 본문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선택지를 고르시오. 경제 TV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은 모두 검증된 전문가들이지만, 자, A에서 틀렸습니다. 경제 TV 출연하시는 분들은 그냥 돈 내고 출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돈 내고 출연하시는 분들입니다. 뭐, 전문가라서 출연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이 양복 입고 있다 해서 여러분들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뭐, 말을 잘한다 정도?
뭐 주식 관련해서 뭐 경제나 경영을 좋은 학교에서 전공하신 분들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뭐 증권사, 사실 증권사 경력도 의미 없거든요. 뭐 10년 이상 꾸준히 주식 매매를 하면서 이제 항상 수익을 거두셨던 분들도 아니고, 이제 회비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정답은 1번. 매매를 할때 차트가 가진 의미는 크지 않다. 맞습니다. 보조지표, 그러니까 차트는 보조지표예요. 보조지표.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하는 지표입니다.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지표이며 필요가 없을 때도 많다. 이것도 맞아요. 엘리어트 파동과 피부나치 되돌림, 볼린저 밴드와 같은 개념을 몰라도 주식을 매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저 이거 아직도 3개 다 몰라요. 사실 이건 알아요, 2개. 근데 매매 활용해 본 적은 없어요. 주식은 생물과 같아서 매 상황과 맞게 대응해야 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39번 문제 풀어볼게요. 본문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선택지를 고르시오. 주가의 자릿수가 변경된 지점이 저항 혹은 지지이다. 맞습니다. 9,800원에서 12,000원 가려면 만 원을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릿수가 바뀐 지점이 만 원이죠? 거기가 정황입니다. 반대로 이제 12,000원에서 9,800원 가려면 만 원을 깨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거기가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 지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선이 깨지면 다시 올라갈 때는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B 얘기했죠? C도 얘기했어요. D도 얘기했습니다. 이번 설명하면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한 지지선이 돌파되면 또 다른 지지선이 형성된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선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실제로 주가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2번이 아닙니다. 39번이 두 개네요. 자, 책을 잘못 쓴것 같아요.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본문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선택지를 고르시오. 5일 이동 평균선이랑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평균한 값을 5로 나누어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 것을 의미한다.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5일 이동선이 맨 위에 있고 20일 이동선이 그다음 60일 이동 평균선인 경우 정추세라고 한다. 이것도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정추세는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의미다. 맞습니다. 반대로 60일이 맨 위, 20일이 다음, 맨 아래가 5일이면 역추세. 뭐야, 다 맞네? 잠깐만요. 어디서 틀렸을까요? 옳지 않은 선택지를 고르시오. 아, 이거네요. 죄송해요. 제가 문제풀이 잘못했네요. 사실 이거는, 약간, 주식 투자라는 관점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문제인데, 그냥 배운 개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넣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일단 A가 왜 틀렸냐면, 5일 이동 평균선이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평균한 값을 그냥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 겁니다. 평균을 낸 거를 또 5로 나누면,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수능 국어 같은 문제를 제가 냈는데, 그냥 사실, 그냥 이거는 그냥 말장난이고 의미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뭐 별거 없습니다. 챕터 11. 40번. 본문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선택지를 고르시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쳐서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존재한다. 이거 맞습니다. 주식 투자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전하다. 아, 이거는 좀,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가 사실 부동산 투자보다 좋은 점은 딱 하나예요. 소액으로 할수 있다. 부동산이 훨씬 어려워요. 왜냐면 정부 정책이 계속 바뀌고, 취득세 내야 되고, 부동산은 팔고 싶으면 주식처럼 한 시간 만에 못 팝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당시 잘 아는 종목을 좋은 가격에 투자해야 된다. 뭐 이거는 맞고, 이제 D랑 E는 맞는데 뭐별 의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본문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 지금 디지털 대성이랑 자이에스엔디 안 갖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책 출판하기 전에 전부 매도를 했어요. 책에 언급된 종목들은. 정답은 2번. 뭐야, 끝이야? 챕터 11은 그냥 제가 매매한 사례를 적어놓은 챕터다 보니까 진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나 보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문제풀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